안녕하세요. 지혜키의 식림목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요즘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랜딩 기어를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랜딩 기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위험성이 이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랜딩 기어는 오토바이가 멈춘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랜딩 기어를 올리시고 출발하시고 오토바이가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랜딩 기어를 내리시는 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가끔 보시면은 제품의 좀 이해도라든지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은 비행기 랜딩 기어처럼 내린 상태로 주행하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받으면은 그때 제품을 올리시고 멈출 때도 서서히 멈추면서 랜딩 기어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오토바이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기계의 특성상 항상 잘 되더라도 만에 하나 한 번이라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쪽 랜딩 기어만 동작이 되거나 양쪽 랜딩 기어가 동작이 안 되거나 그런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오토바이를 완전히 멈춘 다음에 제품을 동작하게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랜딩 기어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 랜딩 기어만 올라갔을 때 이제 바이크는 왼쪽으로 갈 수가 없고요. 점점 오른쪽으로 바이크가 가게 되면서 우측 사선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인도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위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제품은 오토바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쪽 랜딩 기어만 동작이 됐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한쪽만 동작이 됐을 때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랜딩 기어의 케이블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진동 때문에 랜딩 기어의 케이블이 빠질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제품이 케이블이 빠져 있는지 뭐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멈춘 다음에 조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이 빠져 있을 때는 제품을 올리더라도 왼쪽 랜딩 기어는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우측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출발하면서 랜딩 기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왼쪽 랜딩 기어가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크 컨트롤이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바이크가 점점 쏠리면서 옆 차선 넘어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발 전에 랜딩 기어가 올라갔는지 확인하시고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느껴진다면 랜딩 기어를 다시 내려서
오토바이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합시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